파워스포츠 김윤상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한화의 초반 돌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6년 만에 넥센과의 3연전을 모두 이기면서 3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올 시즌 한화는 수비부터 달라졌습니다. 5회 중견수 이용규가 환상적인 다이빙 캐치로 박수갈채를 받았고요. 6회에는 유격수 하주석이 넥센 이정후의 안타성 타구를 낚아챘습니다. 반면 넥센은 5회 투수 로저스와 2루수 김혜성이 잇따라 악송구를 범했고 6회에는 중견수 임병욱이 단타로 막을 수 있는 타구를 뒤로 흘린 데 이어 우익수 초이스가 또 공을 더듬어 추가 실점했습니다. 한화가 실책 3개를 저지른 넥센을 3-1로 꺾고 6년 만에 넥센과의 3연전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SK의 홈런 듀오 최정과 로맥은 NC전에서 또 동반 폭발했습니다. 홈런 선두 최정이 5회 시즌 16호 투런 아치를 그리자 바로 다음 타석에 들어선 홈런 2위 로맥도 시즌 13호 홈런을 터뜨리며 SK의 6-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KT는 연장 11회 말 황재균의 끝내기 안타로 삼성을 누르고 4연패에서 탈출했고 기아도 연장 11회 말 안치홍의 안타로 두산의 짜릿한 끝내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야구 잘하기로 소문난 아이돌 그룹 에이핑크의 윤보미 씨의 멋진 식으로 시작한 잠실 경기. 롯데 에이스 레일리가 7회 투아웃까지 2실점 호투를 펼치며 올 시즌 8경기 만에 첫 승을 거뒀습니다. 네, PGA 투어 제5회 메이저 대회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개막했습니다. 지난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던 디펜딩 챔피언 김시우 선수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사상 첫 2년 연속 우승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10번 홀에서 출발한 김시우 선수 11번 홀 버디를 시작으로 첫 14홀 가운데 7홀에서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특히 물로 둘러싸인 악명 높은 승부처 파3 17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7번과 8번 홀에서 아쉽게 보기를 기록하면서 1라운드를 5언더파로 마쳤습니다. 이 시간 현재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8위로 사상 첫 2년 연속 우승의 희망을 키웠습니다. 후반에만 6타를 줄인 맷 쿠차가 7언더파로 세르히오 가르시아와 공동 선두로 나선 가운데 세계 1위 더스틴 존스는 18번 홀에서 9m 내리막 버디 퍼트를 집어넣는 등 전반에만 5타를 줄여 한타차 공동 3위에 올라 있습니다. 3년 만에 이 대회에 나선 타이거 우즈는 경기 초반에 그린 속도를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파5 9번 홀에서 이글을 잡아내면서 순조롭게 1라운드를 치르고 있습니다. 어제 끝내기 한타를 터뜨린 KT 황재균 선수 수비에서도 만점 활약으로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방심하셨다가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4도, 낮 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고 강릉의 낮 기온은 무려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로 하늘이 가득 뿌였습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남부, 충북과 경북, 부산과 울산은 오전에 나쁜 농도가 예상됩니다. 예고해드렸던 대로 주말에는 비가 옵니다. 내일 새벽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비는 일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서울이 21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기온은 좀 내려갑니다. 내셨습니다. 네,